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 상품. 지금 뭐 마스크 얘기했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다들 떠올리실 것 같고 이런 매출들은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말 쓰기 좀 그렇지만 호황 이죠.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아예 지금 미세먼지 산업이 따로 생겼다. 최근 몇년 사이에 그렇게까지 볼수 있죠. 네. 슬픈 일이네요. 그게 블루오션이 됐네요. 그렇죠. 여전히 사실 지난 몇년 동안 공기청정기도 엄청 팔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많이 팔리고 있고 뭐 넓게 봐서는 스타일러 같은 옷 그런 걸어도 의류 소독해주는, 건조기 주름 해주는.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 외에도 전에는 짐작 없었던 그런 공기 관련 틈새 상품들이나 식품 같은 것들도 미세먼지에 좋다라고 하면 불티나게 팔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시장이 아예 형성이 되는 그런 느낌이 아예 마케팅 있습니다. 용어로 안티더스트, 안티더스트, 인더스트리라는 안티더스트라는 신조어가 생겼는데 그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뭐전 글로벌로 이 안티더스트 인더스트리라는 게 활발하고요. 혹자는 이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다. 가전업계가 완전히 죽었거든요. 아하. 요즘 TV 안 보잖아요. 젊은 그렇죠. 친구들. 혼수에도 TV가 없습니다. TV 없이 그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시리즈에. 예. 그래도 작년에 많이 팔렸는데. 그렇지만 이제 TV 죽었고 세탁기, 냉장고 다 죽었잖아요. 냉장고 같은 경우도 요즘 아파트들은 다 빌트인으로 돼 있고 그러다 뭐 먹고 사나 할 때 이제 가전업계는 이 미세먼지가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가전 1위는 이미 세탁기, 냉장고는 다 떨어졌고 미세먼지, 압도적으로 공기청정기가 1위. 그리고 후속 타로 뭘 이 가전업계에서 하냐? 빨래를 이제 밖에 널지 마세요. 왜냐하면 미세먼지 또 붙으니까. 건조기입니다. 건조하세요. 그래서 건조기 지금 엄청 팔리고 있고요. 매출 수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전해주세요. 완전히 이제 냉장고도 제꼈고요. 네. 뭐 거의 100만 대 이상, 뭐 200만 대 수준이고 지금 후속 주차로 건조기가 치고 올라오고 있고 방금 권혜리 기자가 얘기했지만은 스타일러인데 의류관리기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또 왜냐하면 아니 스타일러 할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잖아요. 의류관리기가 또 그것도 한번 써본 분들은 또 엄청 뭐라 그래야 되지? 입소문이라고 그래야 되나? 저도 있어요. 저도 매일 돌려요. 저도 있습니다. 진짜로? 아, 저는 사실 그